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밀양 나노 국가산단을 세계 첨단 나노 융합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제3회 나노피아 국제 콘퍼런스 및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노 분야 국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 유럽 최대 나노 기술 연구센터인 프랑스 미나텍과 경남도 경남 테크노파크 밀양시가 공동 연구개발 업무 협약도 체결합니다. 한편 도는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나노 국가산단 사업을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설정해 밀양시 일원의 산업단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할 나노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나노금융 상용화 지원센터는 올해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현재 사업 시행 계획 공고 중입니다. 도는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상용화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생산유발 3조 3천억여 원, 부가가치유발 1조 8천억여 원, 고용유발 3만 명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심의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국립중앙수목원이 조성됩니다. 이에 오늘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에서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사업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수목원은 64만 9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총사업비 1,341억 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2021년 개원하게 되면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수목원으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수목원은 온대 중부권역 식물 자원을 수집 전시 보존과 기후변화 취약 식물 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연구, 녹색문화 체험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동과 사계절 전시온실 등 13개의 건축동과 한국 전통 정원, 희귀 특산 식물원, 습지원 등 18개 전시원 등이 들어섭니다. 특히 정원 전시 관람지구에는 우리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통 정원을 비롯해 80여 종의 나무를 주제별로 화분에 전시한 분재원,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청류지원, 습지원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식물교육 연구지구에는 산림식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동과 희귀 특산식물을 전시하는 사계절 전시온실도 건립됩니다. 오늘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2016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서동환 의원이 군산시 선유도 특산품 판매자 불법 전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군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군산시의회 서동환 의원은 16일 경제항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 선유도 특산품 판매장 불법 전대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서동환 의원은 선유도 마을 기업에 부동산 무상 사용 허가 당시 무단 전대나 권리 양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어기고 고군산 여객 협동조합에 유상으로 임대하려는 상황을 시에서는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전대를 위해 새로운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행위가 완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의 민원 처리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아니, 이거 고발을 해야지. 시재산을 갖다 봤는데 왜 그 사람이 고발을 하냐고. 그 사람 거예요, 그게? 자, 참. 고발하고 행정고시 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끝나는 얘기 갖고 뭘 뒷바꿔, 인 돌리고 저 돌리고 돌리냐고. 공유재산 무산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을 보면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했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부동산 소재지 등 기본사항 미표기로 무상사용, 기여가 재산과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은 현장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질타하며 집원이 동일하고 같은 장소인데 담당 과장은 서로 상반되는 토지라고 답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당국의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유재산이 마치 사유재산으로 둔갑한 것이 아닌지 당국의 철저한 관리 및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5일 한전 본사에서 두산중공업과 하나에너지, 외국 기업 2개사와 중소기업 등총 44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전은 총 1628억 원의 투자 유치와 1128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밸리 조성을 시작한 이후 만 2년이 채 안 돼 177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유치 목표를 크게 웃도는 규모로 향후 2020년까지 500개 유치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에너지 저장장치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합니다. 업무 및 연구개발 협력 강화 시설을 구축하고 점차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화에너지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며 1단계로 ESS 및 태양광 중심의 R&D 협력을 추진하고 2단계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 및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협약업체는 소재지별로는 수도권과 광주, 전남, 이외 지역 기업이 총 8개로 충청권 2개, 영남권 4개, 전북 2개입니다. 이는 에너지밸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협약 기업의 조기 안착을 지원한 결과 기존 협약 133곳 중 75곳이 투자를 실행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투자 촉진단을 구성해 협약 기업 입주 지원 자문을 시행, 연말까지 31개 기업이 추가로 투자를 실행키로 해 106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에너지밸리가 지역발전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창조경제의 혁신인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막하는 2017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를 앞두고 U20 월드컵 전주지원협의회 발대식 및 성공다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기관과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U20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성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5월 전북 전주에서 개막하는 피파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개최를 위해 전북 전주시가 지원협력체계를 구성합니다. 신년 대회 6개월을 앞둔 15일 전주 르인호텔에서 차범근 2017 피파 20세 월드컵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 전주시 주요기관 단체장과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 발대식 및 성공 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전북 지역 학계와 경제계, 종교계, 체육계, 월드컵 관련 단체 등 200여 개의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U20 월드컵 전주 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지원협의회는 앞으로 시민들의 대회 참여 유도는 물론 전주 개최 경기에 대한 관중 확보 노력,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한 행정 및 기술, 인력 지원 등의 역할을 해나가게 됩니다. 축구에 대한 사랑, 도시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 그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쳐서 피파 U20 월드컵 유치를 원했고 또 개막전 유치를 원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날 성공다짐 대회에서는 대형 한지 축구공을 활용한 성공 결의 응원 메시지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마라도나와 피구, 메시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배출된 피파 U20 월드컵은 성인 월드컵 다음으로 규모가 큰 피파 주관대회로 내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6개 대륙 24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충청남도 고교생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공유하기 위한 충남 청소년 미래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가치의 가치, 가치로 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이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박 2일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4일 충남 지역의 다양한 현장 탐방으로 공주공산성과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마을만들기지원센터, KGC 인삼공사, 홍성각골마을 등을 방문했습니다. 컨퍼런스 참가 학생들은 각 분야를 탐방한 후 모듬 토론을 통해 충남의 가치를 탐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일에는 내일의 충남도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모듬 토론에서 공유한 충남의 가치와 정책 제안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한 고교생들이 충남의 다양한 분야의 현장 견학과 토론을 통해 우리 지역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공익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독서만 하는 곳이 아닌 다문화와 복지 등 주제를 정해 운영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공공도서관이 각각의 특색과 테마로 운영되면서 이용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도서관은 다문화 자료실을 운영하며 다양한 국가의 도서가 준비돼 다문화 가정 이용자들이 각국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자료실에서 매주 목요일 운영 중인 다문화 체험의 날은 점차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완산도서관 다문화 자료실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다문화 강사를 초청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공동체 사회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도서관은 장애인 시설이 많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일반 도서 열람실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자료실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청각자료를 준비해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장애인 책날의 서비스를 이용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줍니다. 아중도서관은 어린이 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어린이들이 가상동화 구현을 체험할 수 있는 동화창의체험관과 노인들을 위한 열람실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밖에 전통음식을 주제로 하는 삼천도서관, 친환경적인 건지도서관, 영화를 모토로 하는 인우도서관 등 전주시 공공도서관들은 각기 다른 특색으로 전주를 알리며 학습공간이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산시의 봄가을 여행 주간 행사와 시간여행 축제 등과 같은 관광 홍보 마케팅이 전북 관광을 견인하는 새로운 관광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만 국제관광 기업 도시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군산시가 이름에 걸맞게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 도시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군산에는 근대역사박물관, 음파유원지, 진포해양테마공원, 일본 가옥거리 등이 있어 평일 주말 구분 없이 관광지를 찾는 인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군산을 찾은 방문객만 10월 말 기준으로 183만 명에 이르고 연말까지 합산하면 그 수는 200만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46만 명이 늘어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5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쪽에 음파 그 호수, 네, 야경이 너무 멋있었고요. 음식도 맛있고요. 여기 일본 거리를 이제 보면서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그 일본 간사에서 좀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추억도 다시 되살아나고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군산이라는 도시가 운치 있는 도시로서 관광 도시로도 손색이 없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열린 가을 여행 주간 행사 기간에만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42,203명의 유료 관광객이 군산 근대 역사 박물관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총 426곳의 학교, 총 22,963명의 수학여행단이 방문함에 따라 군산이 수학여행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근대 시간 여행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축제를 선보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으며 충남 서천군과 군산시를 운행하는 광역시티투어버스 운행도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군산을 찾는 방문객이 늘고 있는 이유는 봄, 가을 여행 주간 시간 여행 축제 등과 관련한 관광 홍보 마케팅이 성공을 거둔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